느낌이 계속 와요. 그래서 이거 연골이 다 닳아서 수술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냥 이 고르면은 좀 좋아지고 수술 안 해도 될 수 있는지 우리 회장님에게 한번 여쭤봅니다. 지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이 발목 어느 쪽입니까? 오른쪽 왼쪽 다. 아, 다 그러시고요.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이 심합니다. 예예예. 자, 이 이런 모든 통증들이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발을 신고 사셨기 때문에, 그리고 그 충격이 와가지고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, 스프링 작용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이 생긴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맨발로 걸으시면 그 스프링 작용이 다시 작동해가지고, 저 발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해소되는 거죠.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발목이 아프시거나 이러면은, 특히 이제 이런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아까 저 하와이 의사가 그렇게 했듯이 물을 이 저 땅을 좀 파가지고 물이 이렇게 납작한데 그냥 발을 묶고 계시면은 통증 치유에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판단이에요.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도 치유될 수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맨발로 땅을 밟고, 더더욱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계시면은 그 자체로도 많은 치유 효과가 있을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한 6년 동안 하셨다고 그러는데, 저 같은 이런 그 환우들을 좀 보시고 많이 훈련된 그런 사례가 지금 있는지 궁금해서요. 그런 사례들은 많습니다. 예. 이게 그, 딱 그 발목만 말씀, 저, 그런 사례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, 고관절 통증으로, 수술을, 예약하신 분한테 우리 회원 한 분이 무조건 맨발로 걸어보시라고 그러셨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하시라. 이래가지고, 며칠을 맨발로 걸으시더니 통증이 완화됐다. 그래가지고 일단 취소를 하고 좀 더 지켜보겠다고 이제 해가지고 한두 달 걸으시더니 그냥 아예 수술 안 하시겠다. 그 지금도 건강하게 사세요.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. 저는 그 40년 동안 그 혈압약, 당뇨약, 간장약, 그 이 관절약, 그 또 신경 안정제 이걸 복용했던 걸 한 20일 전에 좀 끊고 지금 이 계속 이 걷고 있는데요. 가장 좋아지는 것은 이 불면증이 좀 완전히 해소된 것 같고요. 신경은 좀 안 먹고도, 그 다음에 그 변비로 좀 고생했는데 변비는 엄청나게 좋아졌는데, 이제 이 발목하고 지금 혈압은 뭐 난리나 제 주변에서는 혈압약 먹으라고 저희 아내까지도 몇백 년 살려고 하느냐, 그냥 먹고 한 10년, 15년 더 버티는 게 낫지. 근데 저는 그냥 맨발 걷기 현웅 이걸 좀 보고, 단톡방 보고 나서 이 형 활동 확실히 하자고 자연심하고 이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. 그래, 우리 회장님 그 지금 말씀 들으니까 좋아질 것 같다는 확신이 왔어. 오늘 잘 참석했다고 생각해요. 아이고, 아까 인터넷에 되게 어디라고 그랬죠? 저는 약 드신 거 다시 한번 말해요. 혈압약 40년 먹었고요. 혈압약 40년. 예. 그전에는 혈압이 얼마였어요? 아, 저는 혈압약을 먹어도 그런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, 180에 한 98 정도인데요. 지금 끊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190에 120까지 올라가고, 심지어는 130까지 올라갔는데, 그래도 버텼어요, 그냥. 아유, 그냥 끊는 느낌에 그냥 확실히 끊자. 그리고, 끊고, 당뇨약 한 30년 정도 끊고, 그 간장약이고 그냥 다 끊었는데, 그,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고, 손가락질 나고 그러는데, 제가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좀 지나면서 보니까, 혈압이 좀 안정세로 좀 오는 것 같아요. 오늘 아침에는, 배침질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재니까 148에 91까지 내려갔습니다. 지금 당뇨약 다 끊었어요. 당뇨는 10전
혈당은 아침에 그 120일 나왔고요. 예. 이제 체중을 제가 한 18kg를 뺐어요. 허리 40일이지, 40일째 뺀 것이 지금 35일이고 나서 그 병원에서, 출연병원에서는 혈액이나 이런 모든 수치는 다 정상이라고. 한 4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지방간도 해소가 됐고, 그 간 섬유화도 웃고, 그래서 그냥 우리 회장님이 단톡방 보고 한번 끈적을 해가지고 과감히 그냥 약 다 팽개치고 지금 이렇게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저 약 끊은 지는 한 12일째입니다. 예. 대단한 거죠, 대단. 아, 다리만 이제, 다리도 이제 좋아지실 거라고. 다리만 고쳐지면, 예, 예. 그 저는 뭐, 수술하기가 싫어서 오래 살려고 합니다. 수술하겠습니다. 조금 더 지켜보시죠. 예, 예, 예. 아이고, 예. 감사.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저 김광구입니다. 예. 아, 김광구님? 예, 저기 갑병당직이로 예, 예. 갑병당직이로 되어있거든요. 네. 연세는 어떻게 되시죠? 올해 66세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. 예.